신장이 무너지면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며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번 받을 때 대략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까지 걸립니다.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신장은 특히 더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망가진 신장을 살리는 것 중에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맛있는 반찬으로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식상한 소재를 가져왔다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 다 보실 필요 없이 본인의 신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알아놓으면 좋은 분들은 좋은 대로 걱정이 덜하고 안 좋은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셔서 좋아지면 됩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장 건강 상태에 따라 분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장 상태를 체크할 때는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자세하게 단계를 나눕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구체 여과율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오징어 약사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거 전문이잖아요. 사구체 여과율 같은 어려운 얘기 대신에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 쉽게 세 단계로 분류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염려 단계, 즉 신장 기능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분들입니다. 가족 중에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있거나 당뇨나 혈압이 있어서 신장 합병증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검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신장 상태는 모르지만 붓기가 좀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것 같아 신장 상태가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2단계는 기능 저하 단계, 즉 신장이 원래 약하거나 약간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3단계는 손상 단계, 즉 신장 상태가 대단히 안 좋으셔서 신장 이식, 투석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급성 신부전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 내내 이 단계별로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쉽게 분류했으니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진 않으실 테지만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대충 1단계에서 2단계 사이겠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1단계나 2단계이실 겁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미 정보를 찾을 대로 찾아봐서 신장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도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잘못 알려진 지식도 많습니다. 오늘은 1단계, 2단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 알려드리고 3단계 분들도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인터넷에 나온 잘못된 정보 제가 확실하고 속 시원하게 뭐가 맞는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제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알려드린 마늘입니다. 마늘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생기는 콩팥 손상을 크게 줄여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신장의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켜 유해한 활성산소로 신장의 항산화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당뇨나 혈압에 마늘이 좋다고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요. 이 마늘은 아침 공복에 한쪽 드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드시면 안 좋은 분들도 많아서 조금 후에 말씀드릴 주의사항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침 공복에 마늘 드시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한쪽 드세요.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인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늘 100g에는 일반적으로 인이 124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신장 손상이 3단계 중에서도 아주 나쁜 상태인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한 상태인 체중 30kg 정도의 어린이는 평균적으로 인의 하루 섭취량을 120mg 정도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마늘 한쪽에 든 인의 양은 5mg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신장이 최악으로 나쁜 경우에도 마늘 한쪽 정도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나 식약처에서도 마늘을 하루에 한쪽에서 두쪽 정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 안전하게 마늘을 먹는 법은 아침 공복이나 식후에 마늘 한쪽 드시는 겁니다. 그럼 생마늘, 찐마늘, 구운 마늘, 다진 마늘, 흑마늘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마늘의 조리법에 대해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마늘입니다. 식이섬유와 알리신 함유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뇨 있는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썰어놓지 않고 마늘 먹기 5분에서 10분 전에 썰어서 드시면 알리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찐마늘입니다. 위장 약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4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위를 자극할 수 있는 알리신 성분이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황화합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운 마늘입니다.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 다진 마늘입니다. 당뇨 있는데 생마늘 못 드신다 하실 때 요리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마늘을 다지면 열을 가했을 때 손실되는 알리신 양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이 좋다 해롭다 말이 많은데 신장 때문에 드시는 거면 조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흑마늘은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 염려 단계라면 모를까 2단계나 3단계이신 분들은 신장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 안 좋을 때는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하잖아요. 신장에 좋은 거 먹는 것보다 신장에 부담 주는 거 안 먹는 게 최우선입니다. 특히 흑마늘은 즙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즙이나 액기스처럼 흡수가 빠르고 농축된 건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건 이미 건강하신 분들이 뭐 더 센 거 없나 하고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당뇨 있는 분들은 생마늘, 당뇨 있는데 생마늘 못 드시거나 음식에 넣어 먹을 때는 다진 마늘, 위장 약하신 분들은 구운 마늘이나 찐 마늘, 신장 손상 단계가 2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흑마늘 피해주세요. 어떻게 드시는지 더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그냥 구운 마늘 드시면 됩니다. 마늘 드실 때 주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 먹고 왠지 속이 불편하다면 안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마늘 속 플루탄이라는 성분이 소장에서 가스를 만드는데요. 이 플루탄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먹었을 때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시보 증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대장에 있어야 할 장내 미생물이 소장까지 넘어와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마늘을 비롯하여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까지 오징어 약사가 추천하는 채소류들 드셨을 때 가스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 시보 증상부터 잡아야 합니다. 일단 이런 음식 피하시는 것이 우선이니까 나머지 음식 종류들까지 알려드리자면 이런 음식들을 포드백 음식이라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유제품, 과일로는 사과, 배, 복숭아도 가스 유발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고요. 이거 치료하시려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하니 기능의학 하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먹고 불편함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도 안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일주일 전부터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늘도 오메가3처럼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마늘이나 오메가3가 피를 묽게 해서 출혈이 잘 안 멈춘다고 하는데 그럼 교통사고가 나거나 요리하다가 손이 베어서 출혈 발생한 분들이 출혈 상황을 계획하고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고가 발생한 분들 중에 오메가3나 마늘 먹은 사람들 다 출혈로 인해 뭔가 문제가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이상하죠. 물론 아스피린이나 혈전제처럼 강력한 효과를 가진 약물들은 수술 전에 중단하지 않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 대형 사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긴 하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약국으로 걸려온 급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손을 살짝 베었는데 본인이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출혈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미리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술이나 치과 진료 같은 거 있을 때 걱정되시면 마늘 드시지 마시고요. 하지만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신장 손상 1단계나 2단계 분들 기준입니다. 신장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혈관질환 예방용으로 하루에 4쪽, 5쪽도 좋고요. 마늘 영양제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3단계 분들은 아슬아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마 흰쌀밥에 삶은 나물 위주로 드시라고 할 건데요. 의사 선생님이 마늘 먹지 말라고 했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마늘 한쪽도 조심해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만약 지금 3단계 같은데 병원 안 가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3단계 분들을 위해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는 정보들에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칼륨이 안 좋다고들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어디서는 신장 안 좋으면 충분한 채소를 먹으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칼륨이 풍부하잖아요. 누구 말 들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1단계나 2단계라 오히려 채소를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합니다. 신장이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칼륨은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웬만하면 신장에 있는 필터를 막지 않거든요. 칼륨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신장 손상 3단계부터입니다. 이렇게 몸 상태에 따라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음식을 두고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나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과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백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신장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양을 딱 정해드릴게요. 1단계 분들은 체중의 1.6을 고반 양까지 드셔도 됩니다. 체중이 60kg이면 96g까지는 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 3단계 분들은 체중의 0.8을 곱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계산기 앱 기본으로 다 깔려 있으니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여드린 표를 캡처해놓고 체중에 맞게 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단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신장 안 좋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습니다. 1단계나 2단계이신 분들은 하루에 2리터 넘기지 않으면 괜찮고요. 3단계이신 분들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물 섭취량 500ml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단백질, 물 섭취량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유튜브 어딜 가도 이거 제대로 정리해 놓은 곳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약사가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간중간 정리를 많이 해드렸으니 정리는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아침 공복이나 식후에 마늘 한쪽씩 드셔라. 보수적으로 잡은 용량이고요. 당연히 신장 건강하신 분들은 4쪽, 5쪽 드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저장 안 하셨으면 영상 뒤로 넘기셔서 화면 저장해 두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서 만나요.